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이렇게 또 한 주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홍프로님은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조금 다쳐갖고 운동은 못하고 그냥 조깅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최근에는 최대한 그늘로 다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덥죠? 네. 아, 저 덥다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외출하기가 쉽지 않은 날씨이기도 하고 또 오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잖아요. 어차피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서 혹시라도 2,000명대를 사실은 저는 다음 주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주변에 이제 의료 쪽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서 얘기한 건데 일단은 1,000명 단위 밑으로 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그냥 여담으로 들으셔가지고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때문에 IPO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측하면서 이제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8월 6일 날 상장인데 제 생각에 지수는 계속 박스권이었고 그리고 이제 3,300 부근 가면 조정이 나오고 그러고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 부근 가면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체크하실 거는 삼전이 일단 8만 원을 넘으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만 하단 가격을 제가 노란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이 이탈하면 일단 지수는 3,200 초반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종목별로 보셔야지 지금 시장이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고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 움직여 다니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종목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중심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상담 받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드려야죠. 홍프로님의 USB. 뭐 일단 내용은 계속 네.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분께서 기초로 쓸 수 있는 보조 지표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거나 아니면 매도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검색기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선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조 지표 사용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다는 거를 그래도 뭐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흐름만 조금 볼 줄 알면은 이때가 좀 매수해도 될지 안 될지 정도는 가늠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분공해서 네. 매수하는 방법까지 넣어놨습니다. 와, 정말 알찬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USB.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 주실 때 홍프로 세 글자 넣어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USB 신청을 해주시거나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해주시는 분들 3회 문자 체험권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에 저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체험권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체험권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오늘도 종목 상담 1구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을 모시고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지금 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데 다음 주 주제는 8월의 시장 주도주는 어차피 월말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나 여러 가지 제가 뭐 뉴스나 그런 부분 그리고 대형주에 관련된 것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에 저희한테 두 글자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여러분께서 검색을 하시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스코트 은별 씨가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은 그 부분이 화요일 날은 그 부분이 방송 중으로 뜨고 그리고 깜빡깜빡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아무튼 저녁에 오시면은 뭐 방송에 대한 얘기나 그리고 현재 종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여러분께서 고민하신 종목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일단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 출발로 소폭 상승을 했지만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냥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뭐 변동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가 오늘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여타 종목들을 보시면 상위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은 없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후에 크게 무리 없이 움직임을 주고 그리고 오늘 0.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플러스 0.04%니까 거의 보합입니다. 그래서 3,254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상승 마감한 1,05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다 올랐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1차 때는 치료가 안 됐지만 지금은 백신도 나와 있고 그만큼 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려만 계속 생기지 아직까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상승해서 조금 안정됐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는 상승했는데 상해와 항셍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중국은 디디 추싱 관련된 부분이 지금 조금 내부적으로 시끄러운데요. 강제 상폐 소문이 좀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디 추싱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옛날 타다나 그런 개념인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말에 한번 뉴스 나오는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좀 오른 부분입니다. 최근에 계속 1,150원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이 1,151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시장이 일단 박스권이고 계속 순환매 종목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목을 좀 선별하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란 매매를 급하게 하지 말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이 고점에 간 종목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또 시장도 얘기해드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별도로 쓰는 종목 리서치를 가끔 올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전에 채널 고정. 예,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 중에 관심주 수익률부를 한 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 3일 날 말씀드렸는데 광명전기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딱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잠깐 보시면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전기차 관련 얘기 드렸고 최근에 더위나 여러 가지 문제 원전도 엮이고 하면서 지금 상승을 했고요. 말씀드린 4,500원까지 올라가고 지금 급하게 내려옵니다. 보통 차트 보시면 이런 류의 종목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월봉우를 그려드리면서
4,500원까지는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화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4,500원 가고 조정 주는 거 보시면 그래서 어느 위치 목표가 가면은 비중 관리를 꼭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이 끝나면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64.7%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4,000원이 제한착되지가 않으면 당분간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일단 잠깐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52님이 홈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6936님이 포인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2595님이 예, 홈프로님 주식 공부 좀 하게 USB 좀 주세요.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9125님이 예, 홈프로님 노후장금으로 생활비 하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예, USB 신청하신 분 같고요. 지금 8513님이 예, 저 잘생겨지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0900님께서 예, 까뮤엔 씨 말씀하시는데 매수가가 사실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까뮤엔 씨는 이제 건설 쪽의 회사이긴 한데 또 문제는 이 종목이 이제 안 대표 관련주라서 최근 아직 이슈가 없다 보니까 좀 조종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눴고요. 바로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9631님의 현대건설. 예, 매수가 59,000원이에요. 25% 오늘 발표나고 많이 빠지네요. 아, 지금 현대건설이 아마 제가 회사를 오면서 보니까 오늘 유증이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시간에가 밀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건설주가 아직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월요일 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가설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오늘 마감 후 공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뉴스로 보게 되면은 금일 일단 유상증자 뉴스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고요.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 화면을 띄워주시면 외국인 기관이 일단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월요일 날 확인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매도가 나온다면 현재 구간에서 지지권이 밑으로 53,500원 정도 라인인데요. 분명히 지금 직전 저점에서 한번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탈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봉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상관없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계속 나온다면 저는 비중은 25%니까 추가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20선 안착되기 전까지는 지켜보셔야 되는데 단기로 하실 거면 53,000원이 이탈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60선이 이탈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56,000원, 500원대가 올라온다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봉으로 봐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린 부분이고 해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6만 원이 일단 1차 저항이 될 거고요. 그 위에는 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신고가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윗방에 6만 5천까지 열려있긴 한데 일단 월요일날 시초가 때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5만 3천 원이 이탈하면 5만 1천 원을 지지가로 알려드릴 테니까 비중은 절대 추가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반등이지 상승 차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왔을 때 56,500원이 넘어가면 일단 매수가 넘는 거 보고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9631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나중에 연락을 드리니까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36님의 LG 생활건강 지금 매수가 161만 7천원 비중 30% LG 생활건강도 제가 알기로 최근 조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화장품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일주일 전부터 이평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하락이 됐고요.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위치에서는 실적 부분으로 내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차익 관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LG 생활 건강도 화장품 주 중에는 거의 대장주 역할이었는데 최근 흐름이 안 좋은 게
연기금이나 기관의 매도를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가 지금 오늘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이슈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같이 움직이긴 한데 100단위 이상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습니다. 보시면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한 날짜보다 매도한 날짜가 훨씬 많습니다. 투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지금 하락선으로 지지선도 이탈하고 내려온 부분이고요. 지금 시청자님 2036님 매수가가 16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이 월요일 날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50만 원을 일단 지지가로 제가 보여드리고 월봉 보시더라도 지금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더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등락폭이 많지는 않았는데 상승한 만큼 178만 4천 원 갔다 온 이후에 여기서도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나온 겁니다. 지표상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추가 하락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위로 158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차트 위치로 봤을 때는 당장 바로 급등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15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직전 저점이 146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염두를 그 자리까지 염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 추가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위치로 본다면은 아직은 좀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조종기로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는 절대 시간을 두고 하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지금 3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46만 8천 원 가면 사실 이런 부분은 손절이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무슨 소형주도 아니고 향후에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있지만 당장 지금 화장품주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을 확인하시고요. 158만 원이 안착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이상 간다면 절반은 차익 그리고 목표가를 167만 원 정도로 일단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가상적으로 자리를 알려드리는 거지 현재는 손절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6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확인 문자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숨 좀 돌리고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네. 아, 요즘 많이 힘듭니다. 뭐, 지금 시장 대비가 코스닥이 뭐 신고가가 났다고 해도 느낌도 안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한적인 종목만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예, 초록뱅 컴퍼니 종목이고요. 네. 예, 매수가 1,700원에 비중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시청자님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비중을 40%까지 들어가셨죠? 사실은 그 방송 추천으로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아, 네네. 그 지금 사실은 수익 중이라 좀 더 매수를 해도 될까? 궁금해서요. 일단 회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초록뱅 컴퍼니가 초록뱅 미디어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예. 예. 근데 이제 유리 사업하고 물류 사업하고 투자하고 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컴퍼니가 지주사거든요, 지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30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많아요, 예. 회사가. 그중에 상장돼 있는 회사는 초록뱅 미디엄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소나 벤처, 그러니까 약간은 창업 투자 성격을 지금 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종목은 초록뱅은 지금 사실 최근에 모양새가 좋아서 미디어는 봤는데 컴퍼니는 저도 생소해갖고 지금 보니까 경영 컨설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게 분명히 작은 회사들한테 투자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하는데 문제는 이 종목은 재무제표 상으로는 시청자님 비중을 40%까지 들어갈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매출이 160억에 지금 영업이익이 6억 전년이 마이너스 6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이 안 돼요, 종목이. 그래서 네네. 차트로만 보면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위치상 네. 보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1850원대가 넘어가면 한번 슈팅이 네.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세력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00원이 1차 목표가는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하단에 1,700원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가 되게 월요일, 화요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거의 지금
8개월 이상을 오다가 작년에 10월 달에 시세 한번 주고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2,000원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저는 상단 가격인 2,200원대를 알려드리는데 단 비중을 이런 종목은 솔직히 저희가 얘기하는 세력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비중 실지 마시고요. 조금 수익 대기 시작하셨으니까 2,000원대 가면 반 줄이시고 2,250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되면 상단에 얼마인지 보이시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하면서 가셔야지 종목이 40%까지 투자할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재무 상태가 그만큼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알려드린 가격으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는 다 해결하셨어요? 예,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나름 더운데 속은 시원해지셔가지고. 네. 앞으로도 주식 매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님께서 아, 시원하다 라고 외쳐주시면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기분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돌림판이 점점 멈추고 있는데요. 양념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고맙습니다. 네, 붉은 기운 가득한 양념치킨 맛있게 드시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 내 종목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요, 건당 100원의 문자 샵377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은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다 적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담 받으신 분은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으신 다음에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홈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5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나는 뭐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야겠다. 아, 주식시장 내가 꼭 이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샵 3772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홍프로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나 USB 신청 그리고 문자 상담과 같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모두 다 챙겨가시는 활용도 있는 시간으로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나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시는 주소를 보내드리는데 노란톡에서 사실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가 지금 상승한 게 카카오뱅크 상장 때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 카카오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16만 5천 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갱신을 못하면 당연히 지금 카카오를 팔아서 카카오뱅크에 여러분께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건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원 밑에 같으면 관심 구간인데 아직은 자리가 완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욕심내시는 분들이 상단에서 매수하시고 지금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사실 하단 가격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체감으로 느끼셔야 대응이 되니까 욕심보다는 시장에 좀 순응하면서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참고하시고요.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좀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점 종목보다는 실적이 되는 종목을 보시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지금 여러분께서 막 전기차다 그래서 전기차 들어가면 또 조종 나오고 그런
구간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한 템포 쉬면서 실적 개선주에 좀 관심을 가지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바로 연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2257님, 예, 홍프로님 더위에 물 많이 드시면서 하세요. 만도가 저를 고생시키네요. 69,412원, 12%. 예,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다른 자동차주가 오늘 조종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나왔습니다. 만도가 수급, 반도체 수급 이슈도 있었겠지만 확대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생산량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반도체 이슈 때문에 지금 자동차주가 2분기 실적 엄청 좋다고 나왔다.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보시면 오늘 현대차, 기아차 다 조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향후에 나중 문제고 또 하나 지금 장기적인 성장은 되고 있는데 완성차 재고, 완성차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만들었을 때 재고율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지금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크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최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매도세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지도 않습니다. 현재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만 원대 초반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6만 5,500원이 넘어가면 상승 전환이 되는데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게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되면은 상단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에 7만 2천 원대까지 7만 원은 제가 볼 때 기존에 한번 넘어갔다 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7만 2천 원은 1차 초반권으로 보시고요. 비중이 사실 12%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럽진 않으니까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위로 최대 목표가는 저는 7만 9천 원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위로 신고가가 나온 부분은 잘 목표가로 잡진 않습니다.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요, 뭐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그냥 박스권 하단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 보시고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57님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되니까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빛소프트 상담하시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메타버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 종목 중에 메타버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게임주가 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545님이 지금 한빛소프트 말씀하시는데 위치로 보게 되면 지금 종목 자체가 조종기로 들어왔을 때 하고 또 하나는 시세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새빨간 스캔들에서 덱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덱스터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먼저 부양이 된 거였고 그 박스권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혼자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매수가가 7,220원입니다. 근데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위로 갔을 때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전고점이 돌파가 안 되는데 보유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직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왜냐하면 8,000원대가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메타버스로 만약에 오래 길게 보실 거면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예전에 무료로 드린 게 위즈웍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VFX 쪽이나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OLED 쪽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이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라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부분. 근데 한빛소프트는 게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되면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당장은 직전 고점 돌파 안 되면서 지금 실망 매물로 하락이 된 거고요. 하단 가격이 6,500원대 아마 지지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7,100원이 돌파가 돼야 상단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월봉 고점이 8,000원입니다. 돌파가 된다면 추세로 더 올라가겠지만
다음 주에 보실 거는 7,100원대에 돌파되면 상단에 8,000원을 다시 가나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하단에 6,500원 이탈하게 되면 지금 120선인 6,200원대까지 지금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메타버스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나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상 갔을 때 비중 절반은 줄이시고 나머지로 7,500원 돌파하면 8,000원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45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두 번째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매매 어떠세요? 요즘 좀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안 팔면 내려가고 또 팔려고 하면 올라가고 예. 그러죠, 시청자님. 그렇죠, 예. 팔라고 생각하면은 네. 내려가가지고 네네. 좀 팔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번 기회를 놓치니까 한 달 정도 가더라고. 왜냐하면 요즘은 놓치면 종목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조정을 깊게 주죠. 네네. 수급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현대위아입니다. 매수가 얼마세요? 97,600원입니다. 97,600원이요? 예. 그리고 저기는 비중은 몇 프로세요? 한 25%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주 손실이 크진 않으시네요? 예. 현대위아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일단 시청자님 현대하고 기아차 빠진 거 보셨죠? 기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친환경 차량용 부품 쪽에서는 뭐 열관리 시스템 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부품 공기 압축기에 앞으로 현대위아가 들어갈 건데 이제 문제는 넥소 2세대 쪽에 지금 납품하고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첫 번째 악재가 브라질 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브라질 공장이 자꾸 생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현지를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비 부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수소차 관련 압축기나 여러 가지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까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현대위아가 11만 5천 원 이상 갔다 왔잖아요. 예예. 그게 문제는 하반기에 긍정적인 부분이긴 해요. 신고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단 종가로는 돌파가 안 됐어요, 시청자님. 예,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갔다 떨어졌. 먼저 수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잠깐만요. 예, 수급을 지금 보시면 오늘 일단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 나온 게 있고 외국인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 자동차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님. 현대차, 기아가 빠지면서 자동차 중에 대형주 쪽에서는 방금 전에 상담한 그 만도 같은 경우는 먼저 하락을 했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들 빠진 거고 위안은 위치를 보시게 되면 최근 2, 3일은 괜찮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네. 지금 오늘 수급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등락권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만 5천 원은 갔지만 직전 고점이 10만 9천 원대였어요. 요 자리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네. 현재는 약간 제가 볼 땐 박스권 형태를 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네. 중요한 게 이 종목이 만약에 9만 원대 초반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당분간은 조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선, 저는 대형주로 항상 20선을 강조드리는데 20선이 안착되려면 지금 대략적으로 9만 7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매수가 있잖아요. 네. 그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일단 이번에는 목표가를 조금 줄일게요. 시장이 좀 들락거림이 심해서 10만 6천 원대에서 7천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무조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매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종가로 9만 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손절하란 말씀은 안 드리지만 10만 6천 원 이상 가면 비중을 줄이시고 단 9만 원대 가서 지지가 한 5, 6일에 나오면 거기서 보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등락권으로 매매를 안 하게 되면 요즘에 시청자님도 느끼셨지만 한번 타이밍 놓치면 매도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중을 절반씩 지금 끊어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10만 6천 원, 7천 원 이상 가면 매도를 하시고 밑으로 왔을 때 20선이 안착되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9만 원은 이탈하면 시간 좀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 그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모르겠죠. 근데 20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월요일 날 9만 7천 원으로 올라오면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요즘 더 시장이 좀 대응하기 힘든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위아 싱싱 다이아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께서 목소리에 힘이 별로 없으신데 선물을 받고 힘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한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홍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고요. 유튜브 상담은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나 유튜브 상담 신청해주시는 분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6번으로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강의도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USB를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해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익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홍프로라고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상래님의 GS리테일 예, 매수가 39,450원 비중 10%. 예, 홍프로님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아, 매수 자리가 조금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셨습니다. 39,450원이면 직전 고점 자리였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원래 소매 유통업으로 편의점 뭐 GS25 슈퍼마켓 GS 그 슈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뷰티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됐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내수주 관련 부분도 있고 소비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간 두신다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하는데 기존에 4만 원대 아마 돌파가 안 되면서 하락 기조가 나온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잠깐 수급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적이나 뭐 그런 부분도 괜찮고 원래 리테일은 GS25 편의점 출점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2분기 지나서 또 통계치가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 매도 때문에 그런데요. 개인분들은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은 아직 안 나오는데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4만 원이 이 종목이 급하게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가 35,550원인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항상 대형주는 21선을 보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선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대형주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21선 거리가 지금 36,700원대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36,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매수가 위로 갈 가능성은 높고요. 단 1, 2주 정도는 수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10일 경에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수렴 구간으로 옆으로 가면서 올릴 상승 전환이 될 건데 분봉도 지금 하락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흐름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을 좀 두셔야 되고요. 하단에 가격으로 보시면
직전 접전 자리에 34,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4만 원 돌파해야 좀 더 올라갑니다. 월봉 보시더라도 4만 원이 돌파되면 그래도 4만 3천 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 시간을 이 종목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 한두 달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라도 34,500원 이탈하면 제 노란톡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또 물어보시면 제가 최근 리서치나 그런 부분은 따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상담 김미자님의 예, 대한약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예, 대한약품 매수가 39,500원, 예, 비중 27,000원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장기로 끌고 가도 될까요? 부탁드려요. 대한약품도 사실 코로나 관련주로 봐야겠죠. 어차피 저희가 제약바이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멋대로 주가라고 그래서 기초의약품 생산하는 회사긴 한데 이 종목이 이제 원래 수액제 1위가 JW 쪽입니다. 중해제약 쪽이 국내 전체 제약주 중에 수액이 제일 포도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유명한데 대한약품도 원래 그 영양제 수액제를 했었고 그리고 약국에도 요즘에는 진출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약가 재평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단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대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실적은 괜찮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주가가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39,500원이니까 저는 제약주로 만약에 대한약품은 좀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8,900주. 예, 차트 위치 보시면 거의 예전 저점이 와 있는 부분 그리고 작년 2000년 초반에 한번 47,000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예, 어떻게 보면 몸통 부위까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 두시면 3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은 간다 보고 있고요. 제약주는 항상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부분이 나오게 되면 1차 목표가를 4만 원이 돌파해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500원인데 거기 갔을 때 상단으로 얼마를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1차 저항대가 4만 원이 맞습니다. 올라갔을 때 박스권으로 60선을 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강세 시에는 42,300원에서 500원까지 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제약주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또 이슈가 되게 되면 또 힘차게 움직이니까 일단 35,000원 부근까지만 올라오는 거 체크하시고 하단에 직전 저점보다 살짝 위엔 31,500원이 이탈하면 종목이 조정이 깊어지니까 그때는 비중을 절반을 이거는 매도를 하시란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설정해드린 가격대로 대응하시면서 일단은 좀 시간 두시고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을 말씀드렸고요. 바로 관심 종목 하기 전에 채널 고정.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관심 종목을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부족해갖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을 실적주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드렸던 관심 종목 중에 성광밴드나 그런 종목은 지금 자리가 괜찮고 SK네트워크스도 아마 오늘부로 수익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시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동양 EMP입니다. 예, 동양 EMP 같은 경우는 SMPS라고 그 기판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아답터. 아답터는 저희가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충전하는 그 기계겠죠.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 캐논, 제록스, 그리고 휴맥스 등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으로 제품 개발에 힘쓰면서 앞으로 트렌드에 맞춰가는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고 향후에 태양광 인버터 부분의 시장에 지금 역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뭔가 지금 다변화되는 시장에 와 있고요. 그리고 첨단 솔라셀 부분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LED 재료, 2차 전지용 음극재료 소재도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도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종목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살짝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상승이 좀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18,450원에 마감했는데 현재 가격에서 18,000원까지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회사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 또 하나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1차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온 다음에 지금 현재 17,000원 초반권이 5개월 동안 지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을 설정하겠습니다. 2만 원을 잡는 이유는 고점을 한번 만들었다가 지금 내려와서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목표가를 2만 2천 원까지 추세로 보고요. 하단의 손절가는 위치로 보게 되면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16,400원대 그러니까 상당히 밑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직전 저점에 예전 저점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자체는 여러분께서 재무제표 보시면 되게 저평가 종목이고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진출하면서 약간 그 부분이 뭐 결정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코멘트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리서치나 그런 부분 좀 검색하면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은 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또 전기차 편승하면서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동양 EMP로 말씀드리고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시장보다는 죄송합니다. 종목에 집중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 맨날 말씀드려도 지금 구간이 시장에 편승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 동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또 원달러 환율이 예민합니다. 일단 1145원 기준으로 아래 위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대신에 다음 주도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 조금 조심해야 되시니까 환율을 꼭 하루에 한 번은 체크하시고요. 또 하반기 실적줄은 솔직히 상승하지 않은 종목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씨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종목 상담 119 2부는요, 홍프로님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오늘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득 담아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USB 당첨자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지금 내 번호가 맞다라고 확인을 하셨으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주말 푹 쉰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7시에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